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찬양합니다. 요.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랑의 일꾼 또 사랑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위 앞절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한 자,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진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유한 자가 되었으면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냐? 난 율법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한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그 자유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 하나로 인하여 이웃과 형제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자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게 우리의 자유를 써서 서로 고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의 삶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자유의 삶은 뭐냐? 오늘 13절 중간부터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슨 기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손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방법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고 바로 그 서로 종노릇하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자유를 받아놓고서는 이제 뭐또 종노릇하라고? 아니, 이게 무슨 종노릇하는 게 무슨 자유가 있는 거냐? 우리는 그렇게 반박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대답은 다음 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면, 육체는 오늘 우리에게 어때요? 욕심이 있어요. 육체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서로 물고 먹기 때문에, 이 육체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육체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기회를 가지게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자꾸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주면요. 우리 육체가 어때요?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막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육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육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죠? 갈라디아서 17절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늘 거슬리게 한대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으로는 하고 싶어요.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육체가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 자꾸 하지 말라고. 그게 육체의 모습이에요. 자, 마가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꾸 잠만 자거든요. 잠만. 가서 깨워도 잠자고, 깨워도 잠자고. 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마음에는 어떻다?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육체는 어때? 못하겠다는 거지. 난 못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는 자유롭고 편안하기를 원한다. 누워 있어야 된다. 자야 된다. 자꾸 그러고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결국은 어때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해요. 로마서 7장 25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벌, 근데 육신으로는 뭐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육체가 자꾸 이것 때문에 곤고한 자라고.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면서 바울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웠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자유는 그 좋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주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육체는 기회를 만들어서 나를 갖다가 그냥, 악한 길로 인도하고, 육체가 좋아하는 길로 가고, 육체가 바라는 길로 자꾸 가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은, 육체에 소원하는 것은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질서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으로 만들어가며, 모든 것을 어지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육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에게 주신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 육체에다가 맡겨버리면 이제 자유야. 그리고 육체에게 맡기면 육체는 어때요?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악으로 만들어.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이 고통하고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육체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자유를 가지고 육체에 주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6절에 또새 영을 너에게 속이수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진정한 자유는 뭐냐? 내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굳어져 있는 거, 육체를 막 육체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뭐 주장하는 거, 이거 다 꺾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부드럽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든 거지. 육체의 그걸 기회를 삼아라, 육체의 마음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은 이런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기회를 악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같이 해결하지 못했고,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내 습관, 이걸 성령이 불러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 완전히 녹아버려야 돼. 완전히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내 습관이요, 그대로 또 나와요. 그냥. 이놈의 습관이라는 것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우린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어떻게? 내가 그냥, 내가 해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굳어지게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구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오늘 16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 나의 고집, 나의 습관,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주물럭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 살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육체의 기회를 막아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순종시키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의 성령 인도함을 따라 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그게 종노릇 하는 것이잖아. 어디에 종노릇 한 거예요? 성령의 종노릇.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것이거든요. 13절에 이렇게 써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어디서 자유했어요? 율법에서,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함을 받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여?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 하라.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자유니까, 이게 뭐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진정한 자유냐? 그것은 오히려 나를 고통케 하고, 내 주변과 내 모든과 나의 사회를 갖다가 어둠의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사랑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사랑의 종이 되라. 서로 사랑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사랑의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 송아지 복음으로 알고 있는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요.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종처럼 순종하고, 일하고 사셨다. 근데 어떻게 사셨느냐? 사랑의 종으로 사셨다.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로 오셨어요? 사랑의 종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렇게 사셨으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으로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딱그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부리려고, 일로 막 다스리고 핍박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금식을 기도하면서 참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건져야 할까? 저들이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듣고 따라올까? 이게 고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시는데 자, 저들이 배가 고프고 가난한 거 어려우니까 그냥 떡을 갖다 돌멩이를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막 그냥 막 먹여서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막 퍼주고 또 주고 퍼주고 퍼주고 그러면 아, 그 사람들이 나를 믿을까? 그리고 내 말을 자꾸 따라서 순종할까? 예수님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마귀는 와서 그렇게 해봐, 그렇게 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생각해 봤어요. 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다 시커멓겠잖아요, 그냥. 그들이 목심대로 잡아요. 어떤 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갖다가 막 그냥 메추라기를 이렇게 정신없이 쏟아 부어줬고 그들이 요구한 먹을 것을 충분히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야, 이걸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또 생각하래 잠기셨는데 그 높은 사탄 마귀 와서 전에 야, 너저 높은 곳에 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막 기적을 행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를 거 아니야? 아, 정말 그렇게 하면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하점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 그것도 아니구나. 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가졌어요? 예? 애굽 땅에서 막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거 이스라엘 사람 다 봤잖아요. 자기 땅에는 안 되고 애굽 땅에만 떨어지는 거 홍해바다 막 갈라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애굽 군대들 다 죽는 거다 봤잖아요. 수없이 많은 광야 생활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정말 얼마나 은혜 가운데 기적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오히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말았어. 그러니 아이고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네. 우리 예수님이 고민이 깊어지셨어요. 그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했고 이 모든 것이 다내 거니까 이번에는 온 천하 만물을 다니는 권세를 가지고 한번 저들을 갖다 다 다스려 볼까? 마귀는 와서 속삭여요. 이 천하만국 다 너희 것이니까, 응?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봐라. 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올 것인가? 그러나 한번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지나간 과거 인류 역사 속에 보니까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렇게 장대했던 메대와 파사도 망하고 알렉산더 같은 것도 망하고 모든 나라가 다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거 갖고 구원을 하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야,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정말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뭘까? 나에게 주신 이 자유, 나에게 주신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까? 고민하시다가 결정한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그래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선택했던 그 길을 향하여 조용하게 말없이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다. 이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이 길만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 길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되 아무도 알리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래서 종으로 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제는 다 이렇게 마쳤다. 이렇게 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사랑의 종이 되어 주셨어요. 바로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사랑을 믿고 그들 때문에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노래하며 소망을 노래하며 예배한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의 종이더라. 13절 말씀을 주 형제들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해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우리의 삶의 길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아름다움을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자유함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 서로 사랑의 종로를 해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하시던 그 길처럼 우리도 사랑의 종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